둘이랑 뭐 잠을 같이 자? 잠을 잠도 같이 안 자는데. 그럼 뭐 둘째 때문에 뭐. 그러니까. 엄청 오래됐지 그것도. 그러게 오래됐네 진짜. 뭐 같이 자려고 하면 자기가 술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또 따 떨어져 자고. 또 쉬어 있으니까 또. 어쩔 수 없지. 가자. 도저히 뭐 할 얘기도 없다. 근데 뭐 기분 나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근데 기분이 나쁘네. 아 그래? 어? 되게 나쁘다.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.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야. 알아. 그냥 나도 느끼는 거니까 동감하는 거야. 우리가 이렇게 할 얘기가 없었나? 애가 없으면 싶기도 하고. 안 싸우면 다행이지 뭐. 안 싸우는 거에 감사해. 그치. 안 싸우면 다행이다. 이제 건우 씨가 약간 조금. 야 갑자기 건우 씨가 이상해지네. 어, 건우가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인다 나는. 답답합니다 정말. 아 우리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조금은. 네. 아니. 처음에 은희 씨가 난 너무 있잖아요. 그런 줄 알았는데 오해할 뻔했어요. 우리가 어. 이렇게 보면은 VCR은 이제 일상 VCR을 보면 화내는 사람이 일단 욕을 먹게 돼 있어요. 네, 근데 맞아. 되게 천천히 지켜보면 와, 저 사람이 왜 화를 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. 아, 진짜. 예. 조금 이제 답답하고 좀 아싸란 맛을 없네 사람이. 아싸란 맛 있잖아. 저게 약간 뭐가 있냐면 어릴 때 연애하다가 남자가 이제 어떤 일정 기간 연애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나에게 성욕을 안 느끼고 있다는 딱 시점이 있어요. 네. 누가요? 남자가? 네. 상대가 나한테 더 이상 그게 그거에서 자극을 못 느끼는 지점에 그 성욕이 다 이 어떤 뭐 정복욕구나 이런 게 해소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야. 그랬을 때 저렇게 그냥 막 이 시간을 때우고 있다라는 저 표정. 그게 저 표정. 생각났어. 지금 저 표정. 저게 정말 여자를 정말 시들게 하는.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게 우리가 사실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있으니까 어색하지? 나도 어색해.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색한데 뭐 오늘은 어색하지만 내일은 좀 나아지지 않겠니라고 뭐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나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. 아니 이거는 그 방금 아까 은희 씨가 자기 언젠가부터 나랑 잠도 안 잤다. 그 얘기가 은희 씨 자존심에 꺼낼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얘기였을 거라고 나는 봐요. 맞아. 그러면은 그거가 여태까지 은희 씨를 엄청 갈가먹었을 거라고 나는 봐. 위건우가 좀 문제가 있네요. 그러니까. 그래, 그래 또.